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상징적 요소를 찾아내라 이런 거거든요. 상징적 요소를 찾아내라. 오늘 여러분이 아까 9시 반부터 이 공간에 이게 와 있었죠. 아, 오마이뉴스에 새 사무실이 생겼다는데 와봤더니 이렇다. 근데 이렇더라라는 거를 글로 쓸 때 잔디 공간은 이렇고 화장실은 이렇고 큰 방은 어떻고 거실은 어떻고 이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쓴다면은 우리가 원고지도 모자랄 거지만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병렬식이 되고 나열식이 되고 재미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요소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성산마을을 쭉 돌아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집도 가고 저집도 가고 그럴 텐데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성산 대안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대안학교의 모든 설명을 다 우리가 또 글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요거를 현장에 가 있는 기자는 늘 고민해야 돼요. 상징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성산 마을 온다고 해서 혹시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미리 해보고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징을 추출하라고 그랬는데 상징을 추출하려면 알아야 추출이 된다. 알아야. 그러니까 미리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아 그래 요 말이 진짜 이게 승산말의 상징이구나.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취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 더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상징을 잘 추출한다는 것은 곧 주제 장악력과 연결입니다. 주제 장악력. 그 이슈에 대한 장악력이 사전에 자기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70%는 현장에 가기 전에 이 글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미 결정돼요. 왜냐하면 사전 취재와 사전 기획을 하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전 취재와 사전 기획이 되어 있으면 취재가 또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쭉 돌아볼 텐데 우리 이장님 벌써 오셨는데 이장님이 뭔가 막 얘기를 해. 그럼 자기가 사전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 대목은 쓸데없이 우리 이장님이 너무 길게 얘기하네. 이걸 알아. 예? 그러면 이 대목에 대해서 자기가 취재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안 적지, 그거는. 근데 열심히 듣는 표정은 지워져야 되겠죠? 기자는 항상 그래야 돼. 굉장히 내가 지금 열심히 탐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 대목은 자기가 스킵하면서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막 더 막 관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거는 꼭 잊지 말고 추가 질문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제 장악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래서 현장 취재할 때는 첫째 상징을 발굴해요. 기사라는 것은 내가 그렸던 상징적 장면을 이렇게 이제 구슬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산마을을 쭉 돌아보다가, 아, 상징적 장면 여섯 개를 내가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를 꿰면 되는 거야, 기사라는 게. 우리 영화 감독님이 바로 그런 거겠죠? 영화 찍는 것도 그런 상징적 장면들을 쭉 이렇게 엮는 거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러한 상징적 장면이 뭔가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 여섯 개의 상징적 장면을 추출했는데 여섯 개가 전부 다 아, 감동적이었다. 성산마을 참 좋다. 네? 그 다음에 뭐 여섯 개가 다가 비슷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여섯 개 다가 상징적 장면인데 거기에 꼭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한 사람이 뭔가를 설명해. 이게 재미없죠?